네, 안녕하세요. 분당 탑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네, 오늘 화요 기초 제품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곧 추석이죠. 9월 달도 뭐더 늦더위가 아직 있지만, 그래서 어떤 제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사실 저는 요즘에 제일 감동받은 게 SCI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또 지난주에 이렇게 소소한 클래스 또 석세스 계속 나와서, 아, 똑같은 거 계속하면 그렇겠다 싶어서,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추석과 관련된 기초적인 간장, 햄, 뭐, 이런 걸 한번 추석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제품들 오늘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과거에 한 20여 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또 혼자 또 자영업을 해보고 싶어서 프랜차이즈 떡볶이점도 잠깐 했습니다만, 역시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고 애터미 사업을 지금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애터미 하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 많이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또 소비자에게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건강을 챙기는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것이 가장 기초죠. 우리가 건강 보조 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영양 성분이 불규칙하거나 안 좋은 걸 먹으면 효과를 많이 못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을 챙겨 드신다면 평소에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애터미 제품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차례상도 차릴 수 있고, 명절 뭐 가족들하고 나눠 마실 이제 먹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명절 음식도 건강하게 현명하게 한번 차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마 간장이에요. 애터미 제가 사업하다 보면, 저는 과거에 몰랐는데 다시마 간장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마 간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간장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인의 기본, 뭐 물론 고춧가루, 고추장이 기본이지만, 그 이전부터 몇천 년부터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 매주, 콩 매주 간장,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간장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음식에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시중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예, 제가 슈퍼 같은 데 가보면 온갖 브랜드의 온갖 종류의 간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진간장부터 양조간장. 진간장이 뭐고 양조간장이 뭔지 저는 사실 애터미 사업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뭐 음식에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지 간장이 그것이 그것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주부로서, 엄마로서 참 미흡한 사람이었나. 애터미 다시마 간장을 공부하면서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방엔 지금 어떤 간장이 있나요? 우리 애터미 사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시마 간장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또 이미 사놓은 간장들이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여러 브랜드에 그때그때 그냥 뭐 세일을 하면 준다든지, 그때그때 기분에 내키는 대로 간장을 먹었는데, 아무렇게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장을 고를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간장인데요. 참외 나눠서 네. 어떤 간장 드시나요? 저는 마트에서 그냥 판매하는 거사 먹는데요. 예. 요즘에는 간장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뭐 진간장, 양조간장, 순간장, 맛간장 이렇게 이름도 비슷해서요.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실 겁니다. 이 간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3분의 간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이리포트 오늘은 이 3분의 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발효 간장은 만드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간장, 혹시
이렇게 만드시는 줄 아셨습니까? 성분 표시를 확인해 봤는데 안경을 쓰고도 잘 보이지 않는 글씨 혼합 간장. 깨알같이 써진 혼합 비율은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산분해 간장이 총 질소 3%에서 70%가 들어가 있네요. 예, 산분해 간장이라는 건 이게 생각을 못했어요. 산분해 간장이 뭔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산분해 간장이 뭐예요? 글쎄. 알고 계세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산분해 간장.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예. 산성적으로 산성화 되는 것. 잠시 후 산분해 간장의 제조 방식 공개. 충격이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화학 재료상으로 들어가는 간장이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가족들한테 음식을 내서 먹였다는 것 자체가 잠깐 조금 충격이네요. 산분해 간장의 제조 방식. 염산을 이용해서 혼합 간장을 만든다. 단백질을 녹일 정도로 강한 산성인 염산을 이용해 어떻게 간장을 만드는 것일까? 산분해 간장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주 원료인 탈지레드와 염산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탈지레드에 염산을 붓고 서로 잘 혼합되도록 섞어준다. 그 후 가열을 하면 아미노산이 생성되면서 탈지대두는 검게 변하는데 염산으로 인해 산성도가 높아진 탈지대두에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을 넣어 중화를 시켜주고 여기에 탈취제 역할을 하는 활성탄을 넣어 냄새를 없애준다. 건더기와 용액을 걸러내면 염산으로 분해한 아미노산 액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색을 내기 위한 캐러멜 색소를 넣고 맛과 향을 내는 화학 첨가물들을 넣으면 산분해 간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산분해 간장은 겉모습만 봐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과 차이가 없다. 시중에 나온 혼합 간장들은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이 적정 비율로 섞여 있는 것으로 산분해 간장에 양조 간장이 단 1%만 섞여 있어도 혼합 간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혼합 간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식물성 단백질 분해물이라는 것을 두고 네, 여기까지 좀 길으니까 좀 길었죠? 네, 그래도 핵심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공장에서 우리가 식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진 않죠.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로 염산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시중에서 아까 했듯이 우리가 사먹는 간장은 그 뒤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양조 간장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요. 아까 봤듯이 3분의 간장이 있고요. 그걸 섞은 혼합 간장이라는 게 우리 사실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조 간장이라는 거는 서양식 일본식 간장 조리법이죠. 그래서 콩과 밀가루에 누룩군을 사용해서 이제 발효시켜서 하는 방식이고요. 3분의 간장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약간 그런 단백질을 염산을 넣어서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혼합 간장은 이런 양조 간장과 3분의 간장을 섞어서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간장이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 혼합 간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로 많이 사 먹었던 거. 예. 네. 샘표 진간장 금 F3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하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뒤에 보면 양조 간장이 30%가 들어 있고요. 3분의 간장이 70%가 들어 있어요. 뒤에 살펴보면. 그다음에 샘표 진간장 S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좀 저렴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양조 간장은 7% 들어있고 3분의 간장이 93%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3분의 간장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 옆집 요리 잘하시는 분이 몽고 간장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몽고 진간장인데 이거는 양조 간장이 17%가 들어가 있고 3분의 간장이 8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복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양조간장이 5%, 나머지 3분의 간장이 95%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것들 다 대부분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애터미 자연 발효 다시마 간장은 어떤 간장인가 한번 볼까요? 네, 애터미 다시마 간장은 핵심은 TN 지수라는 거예요. TN은 질소 함량을 얘기하는데 아미노산이 잘 대두가 잘 발현해서 아미노산이 잘 나오면 이 지수가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소 함량이 단백질 함량 평가 지수로 콩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생산되는 아미노산 함량을 의미합니다. 이 TN 지수가 높을수록 풍부한 맛과 깊은 향을 가진 고급 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터미 거는 아시는 분 거기 뒤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TN 지수가 1.7%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최고급 간장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급, 고급, 표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선, 특급, 상급 이렇게 하는데 최상급에 해당하는 간장이 TN 지수 1.5% 이상, 1.7%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비교하면 양조간장 70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름 브랜드 자체가 이것이 바로 1.7% 이상 들어있는 특선 간장이죠. 이게 간장 중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1.5%, 1.3%, 1.5% 이상만 돼도 고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진간장 같은 경우는 1.0% 정도. 그거에 따라서 이 지수만 갖고도 맛과 고급인지 얼마나 좋은 간장인지를 분별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최상급, 최고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간장이 그냥 왜 최상급이냐? 이름부터 있죠. 자연 발효 다시마 간장이에요. 생화학, 염산이나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그래서 원료가 뭐예요? 보셨죠? 100% 자연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화학 첨가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701 양조간장, 아까 1.7% 이상 TN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농축한 거예요. 그냥 물 많이 섞은 것이 아니라 또 액상 타입이고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이 특허낸 그런 기술을 갖고 다시마, 기장다시마를 갖고 사용을 한 제품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시마 간장 중에 다시마가 원래 갓쭈부시도 있고 뭐 많은 우리가 국물 낼 때 많은 단백질 맛이 멸치 국물 낼 때도 국수 국물 낼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 천연의 그 조미료처럼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 다시마를 사용했는데 특별히 기장 다시마, 우리나라에는 부산에 있는 기장 다시마가 가장 최고급 최상급 다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으로 유명하고요. 그 중에서 이 다시마는 20여 가지 단백질 구성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자연 원료인데 다시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대파, 양파, 건멸치, 갓쭈부시, 표고버섯, 보리새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국물 아까 얘기했듯이 국물 다시 팩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에 우리가 원하던 그 맛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허까지 받았고 설명드렸듯이 TN값 1.7%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 간장이 지금 현재 애터미 다시마 간장은 1000ml에 우리 얼마예요? 9,500원이죠. 그래서 원래 요거 제가 이걸 그냥 남겼는데 원래는 우리가 900ml였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이 다시마 간장이 아주 판매가 좋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애터미에게 보답하고자 용량을 늘려준 거죠. 가격은 똑같이 하고 뭐 우리 해모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서 서로 윈윈하는 일사일품 제도에서 우리 애터미 회원들에게도 좋은 거 그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PB는 1500PB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시장은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분의 간장이나 혼합 간장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몸에 좋은 간장인데 어떻게 비교해보냐 하면요. 사실 이 제조사 자체가 아까 말해서 특허받은 제품이죠. 헤오름 바이오라는 데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제휴를 해서 특허를 낸 건데
똑같은 제조사예요. 시중에서 그래서 이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헤어룸 자연요리 연구가 다시마 맛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즘에 제가 제 최근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애터미 다시마 간장 원재료 원 상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 다시마 간장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 똑같죠. 프리미엄 양조 간장을 썼고요. 기장 다시마 추출물이 73%가 들어가 있고요. 100% 천연 재료. 또한 무색소, 무보존료, 무 MSG, 뭐 합성 착향료,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유의하실 것이 유통기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중에서는 900ml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자료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예전에는 11,000원 뭐 그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중가도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쿠팡에서 할인한 가격이 15,500원이더라고요. 이 상품 하나 900ml짜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죠? 9,500원에 1,000ml라는 똑같은 시중 제품인데 우리 애터미에서 하는 게 훨씬 양도 많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흉내는 시중에서 흉내는 다시마 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시중에는 어떤 다시마 간장 있나 하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샘표 다시마 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샘표나 뭐 청정원 유명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뭐 제조사는 이제 TNG수에서 이제 딱 볼 수 있는데 TNG수 함량 1.5% 이상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우리는 최상급이고 요거는 이제 그 이하 그 두 번째 거였죠.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다시마 간장인데 실제로 다시마 농축액이 2%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마 농축이 2%고 이 외에도 많은 이제 그 부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스크랄로스라는 게 있는데 감미료라는 그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량도 860mg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네이버 최저가가 7,99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용량도 조금 작고 뭐 가격은 좀 싼 편이지만 품질 자체 아까 말했듯이 다시마 73% 들어간 거하고 다시마가 추출물 2% 들어간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애터미 제품이 정말 품질은 최상급 그렇죠. 절대 품질이죠. 네, 가격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격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말씀 그 영상에서 주부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아 아무 생각 없이 이때는 짜니까 막 혼합간장 막 먹였던 거 물론 그게 100% 우리 몸에 해롭다고는 할 수가 없죠. 시중에서 우리가 판매대가 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가족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정말 애터미 다시마 간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간장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혹시 뭐예요? 국간장 사용하실 때 애터미 다시마 간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시간이 뭐 되는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 착한 햄을 가져왔어요. 예, 왜? 명절 때 전 부치죠? 뭐 저는 차례를 안 지냅니다만 그래도 가족들이 먹을 뭐 부침 뭐 전화할 때는 햄이 요즘에 꼭 들어가잖아요.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햄에 대해서 제가 예,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애터미 착한 햄이죠. 이름이 뭐예요? 착한 햄. 제가 그래서 애터미의 착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몇 개나 되나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있죠. 착한 곰탕, 이 탕 종류도 있고요. 예, 뭐 착한 카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착한 골뱅이 뭐 음식 특히 우리 유기농이라든가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그래서 착한은 아무데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착한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애터미 착한 햄은 가족이 먹는 거죠. 뭐 물론 다 온 가족이 먹는 건데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한돈 즉 우리 돼지 국산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햄들은 다 수입산이 거의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수입산과 국산이 섞여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착한 햄은 맛있는 한돈
돼지고기 함량이 그것도 90% 이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냉장육이에요. 자, 여러분 뭐 슈퍼 가시죠? 마트 가시죠? 어때요? 냉동이 싸요? 냉장고기가 싸요? 삼겹살. 냉장, 신선한 냉장 삼겹살이 싸요? 냉동고에 있는 냉동 삼겹살. 저는 가끔 대패 삼겹살을 사 먹는데 냉동이 훨씬 싸죠. 가격이. 그리고 대부분 수입산이고. 근데 신선한 냉장이라는 거는 가격 단가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산만이 아니라 신선한 냉장육을 썼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화학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햄을 만들다 보면 이게 뭐예요? 육 가공품이죠. 고기를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미료나 여러 가지 합성 화합물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햄을 만들 때. 그런데 이게 지난번 보니까 이게 합성 화학 첨가물을 최소화했다고 해서 썼나? 쓰긴 썼나? 했더니 잘 찾아보니까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산 원료로 그대로 합성 화학물 없이 사용한, 여기 나와 있죠. 일체의 화학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캔 개봉할 때 보면 우리 햄이 어떤 소비자 그러더라고요. 좀 색깔이 허연해요. 왜 색깔이 허연할까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색깔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캔 뚜껑에 물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소비자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조 과정 자체가 이 기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첨단 깨끗한 시설에서 햇섭 인정받은 시설에서 모든 검사를 다 통과한 아주 청결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착한 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 팔죠? 3개에 9,000원. 그래서 PB는 1,500PB인데 그래서 가격대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품도 좋지만 그럼 시중에랑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거랑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착한 햄 한마디로 말하면 프리미엄이에요. 국산 돼지로 만들었고 냉장육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프리미엄 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저 많이 먹었던 이렇게 스팸, 선전을 워낙 많이 하니까 CJ에 나온 스팸인데 여기는 돼지고기가 92%가 사용됐어요. 우리는 돼지고기가 90% 사용됐는데 비교할 수가 있죠. 수입산과 국산이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대부분 이제 수입산이죠. 그 다음에 소금을 뭐 우린 천일염을 사용했는데 스팸 같은 경우는 정제소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린 유기농 설탕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백설탕이 들어가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발색제. 우리가 대부분의 햄이 빨갛죠? 밝으슬하죠. 그게 발색제를 넣은 거예요. 색깔을 내는 그 다음에 혼합제제, 산도 조절제, 부패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도 사실은 우리는 100g당 800ml 정도 있는데 스팸 같은 경우는 100g에 1080mg이에요. 살짝 짜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 안 먹으면 좋지만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한 저염식이 좋고 스팸 이런 햄 같은 게 너무 짜지 않은 게 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기 스팸 같은 경우도 200g짜리 3개 이렇게 파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확인한 거예요. 할인가가 쿠팡에서 보니까 3개 200g짜리 3개를 보니까 1,440원. 이게 할인한 가격이에요. 가끔 뭐 몇십 개 한꺼번에 막 이런 제품도 있죠. 쿠팡은 뭐 최저가부터 어디를 진짜 봐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g짜리 3개를 봤을 때 가격대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그런 급의 시중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보면 모구촌에 국산 생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라는 이게 이제 제품 이름이에요. 우리 거랑 비슷하죠. 국산인데 생돼지고기로 만들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돼지고기가 83%, 다 100% 국산이에요. 좋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돈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지방이 섞여 있는 그 돼지를 그냥 고기를 한 건데 따로 돼지 지방을 같이 또 첨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 단백 뭐 이런 거 뭐 설탕, 그 다음에 핵심 아까 이제 산도 조절제, 그 다음에 감칠맛 분말. 자, 감칠맛 분말 이런 건 뭐예요? 감미료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핵심은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00g짜리 이제 낱개로는 안 팔고 요즘에 이제 명절이니까 이렇게 세트로 9개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위메프의 최저가를 보니까 할인을 했는데 9개가 85,850원이에요. 그래서 밑에 단가를 보면 하나에 거의 9,500원, 하나에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 그래서 파는 햄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제조사가 사조적이었죠. 그래서 사조에서 판매되는 사조 안심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네, 거의 흡사해요. 돼지고기가 국산인데 90%. 근데 거기에 역시 돈지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랑 다른 건 유기농 설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갔고 또 아까 했듯이 이 L-글루탐산 나트륨, 향미 증진제, 우리 MSG죠. MSG가 들어가 있고, 아질산 나트륨, 이런 발색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만 합성화학 첨가물이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쿠팡에서 알아봤더니, 요즘엔 뭐예요? 다 우리가 그냥 쿠팡 검색하잖아요. 200g짜리 3개가 9,8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단가를 보면, 개당 단가를, 애터미 착한 햄은 한 개에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스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쿠팡에서 봤을 때 하나에 3,400원 꼴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9,000원 아까 했듯이 프리미엄은 하나에 9,500원대. 그 다음에 우리랑 비슷하지만 살짝 첨가된 것들 쿠팡에서 보니까 하나에 3,000원, 3,200원대. 예. 그러시면 보면 제품이 어때요? 절대 품질. 어떤 걸 사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5,000? 비싸니까 좋은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 프리미엄이니까. 근데 애터미는 저는 요게 참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애터미 제품들은. 그냥 착한 햄 아니에요. 프리미엄 착한 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들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몰라요. 표장만 보면 애터미니까 뭐 싸니까 그냥 그렇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말 저는 제가 고객들한테요. 이거 한번 드시고 아기들이 있는 집에 꼭 먹을 다른 거 먹지 말고 정말 몸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면 먹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정말 자신 있게 프리미엄급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절 때 또 뭘 하나요?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를 더 좀 했으면 하는데 예, 간장도 쓰죠. 그다음에 햄도 써요. 그다음에 뭐에 아까 오이를 쓰겠죠. 뭐 물론 포도씨유도 좋은 거 있지만 제가 오늘은 아보카도 오이를 마지막으로 요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프리미엄 오일 하면 정말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거 다 아셔요. 백화점 가도 아보카도 오일 엄청 비싸고요. 생으로 주로 샐러드용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흔한 뭐 식용유 이런 거 안 드시고 일부러 더 좋은 거 고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아보카도 오일 과거에 사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보카도 오일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맛도 좋고 좋은 장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애터미 아보카도 오일은 뭐예요? 100%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이죠. 자, 엑스트라 버진 많이 알죠? 올리브 오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상 등급 가장 먼저 따고 가장 첫 번째 뽑은 오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보카도 하면 가장 세상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게 멕시코산 아보카도 오일이 가장 최상의 품질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멕시코에 있는 최고 품질 아보카도 오일을 이따 설명지만 이게 중요해요. 완제품 직수입.
자, 완제품 직수입, 이거 나중에 혹시 고객들에게 여러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 멕시코 단일 품종의 아보카도 오일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콜드 프레스, 저온 압착이죠. 막 열을 가하면은 파괴되죠. 그래서 뭐 주스도 마찬가지지만 저온 착즙 이런 거 만드듯이 오일도 저온 압착한 100%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가장 최대 오일사,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제일 기업은 뭐 삼성하면 이렇게 알듯이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오일 제조사에서 만든 거고요. 아까 했듯이 완제품을 직수입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에서만 먹는 게 아니죠. 애터미가 유통되는 곳에서 전 세계 GSGS 상품으로 핵심은 첫 번째 GSGS 상품이에요. 우리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 전 세계에서 수입해서 전 세계로 유통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들만 유통하는 기로 했잖아요. 한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아보카도 오일이 1위로 첫 번째 제품이라는 거는 그만큼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제품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가장 영양가, 아보카도 오일이 뭐가 좋느냐. 우리 제품이 최상급인 건 알지만 그 아보카도 오일이 뭐가 좋냐면은 세계 슈퍼푸드 100개 중에서 하나로 선정된 그것이 아보카도 오일이죠. 특별히 뭐가 좋냐.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369 다 들어가 있어요. 불포화한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보카도 오일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정말 슈퍼푸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부터 건강까지 특히 심혈관 질환에 오메가3 뭐 따로 우리가 먹고 있지만 음식으로도 이것을 많이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이 아주 건강에 좋은 오일인 거죠. 그래서 영양성분을 어떻게 보냐면요. 불포화 지방산 말씀드렸듯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미네랄까지 14종이 들어가 있대요. 지금 오메가3, 6, 9 풍부하고요. 베타시토스테놀이라는 이 아보카도 오일에만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아미노산까지, 단백질 성분까지 이 18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A, B, D, E. 와,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아보카도 오일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 우리 아보카도 뭐예요? 샐러드도 먹고요. 아보카도 뭐예요? 막기. 뭐를 뭐라 하나 막기. 한국말로? 예, 네, 말이. 한국말 말인가요? 예. 네. 그런 거, 초밥 같은 거 보면 샐러드, 초밥 있죠. 그런데 그 생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일로 섭취했을 때 효과가 12배나 더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아보카도 오일을 이왕이면 먹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했듯이 이 오메가3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심혈관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오메가3 특별히 50대 이후에는 무조건 먹으러 가죠. 왜? 우리 혈관을 위해서. 근데 식품으로도 우리가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보카도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70.6%가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씨는 19.5%, 포도 씨는 16%, 코코넛 오일은 6%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오일이지만 아보카도 오일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 특징 뭐예요? 트랜스지방,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은 0%. 정말 완전 식품, 아주 좋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사업하신 분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은데 가장 발연점이 높은 오일이에요. 우리가 기름 뭐 아까 했듯이 명절 때 전도 부치고 튀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발연점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에서 막 연기가 나고 거기에 발암물질 생기고 막 그렇죠.
근데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 가장 발연점이 높아요. 271도가 돼야지 연기가 나요. 그래서 오일이 타는 순간에 유해물질이 생기는데 그런 염려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발연점이 높아서 쉽게 타지 않은 아주 건강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너무 뭐 몸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발연점이 좀 낮아서 샐러드로 그냥 생으로 많이 먹으러 하잖아요. 뭐 튀김이나 이런 거 하기는 불편한데 아보카도 오일은 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튀김이나 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건강에 너무 좋은 제품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최대 그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 제조한 아보카도 오일인데 우리 거는 지금 보면 500mg이에요. 500ml예요. 한 병에 500ml짜리를 완제품 완전히 고병 상태 그대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죠. 네, 멕시코에서 직수입하고 있어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종부터 저온 압착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지면 오일의 종류들은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맨 먼저 가장 최상급의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버진 오일. 요거는 정제하지 않은. 그 다음에 정제한 것. 퓨어 블렌드. 요런 기름의 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최상급. 27도 이하에서 저온 압착 방식으로 네, 착유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그냥 시중에 나오는 아보카도 오일 중에 이제 퓨어의 등급이 있어요. 등급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등급은 조금 화학적 정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많이 뽑을 수 있지만 품질은 보증할 수가 없고요.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최대 제조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수입 완제품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면 또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완제품으로 수입을 하면 어때요? 빛과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죠. 밀봉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병인데 또 색이 있죠. 그래서 빛과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아예 이렇게 완벽하게 산패를 방지해서 직수입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만 수출자 판매원 요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소분원. 여기 소분원이라는 거 있어요. 소분한다는 거예요. 드럼통, 여기 보면 오일을 드럼통으로 수입을 해와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병에 이렇게 소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상품을 수입해 오는 건 좋지만 그 소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빛과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 그것까지 참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멕시코에서 최고의 회사인 만큼 또 애터미에서 검증된 만큼 이 제품은 인증을 다 받았죠. 그래서 햇섭 인증도 받았고 논 GMO 유전자 조작 없는 논 GMO 인증도 받았고 코셔 인증 유대 제품의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인증이죠. 또 USDA 오가닉 인증도 받았어요. 미국 농무부로부터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별 지방산 함량을 보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가 78g이나 들어가 있는 엄청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보카도 오일로 말씀드렸죠. 어떤 요리든 사실 할 수 있어요. 튀김 요리, 프라이 요리, 볶음밥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샐러드는 물론이고요. 또 하루에 그냥 티스푼으로 하나씩 생으로 티스푼을 한 스푼씩만 드셔도 우리가 오메가3 따로 먹지 않고 그 오메가3, 6, 9을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보카도 오일은
16,800원에 판매가 돼 500ml 하나에 16,8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 아보카도 오일을 드시는 분은 아,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홈쇼핑에서 뭐 많이 팔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또 검사해봤죠. 네. 한국 우리 아보카 애터미 아보카도 오일과 홈쇼핑에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예, 종땡땡 이름도 엑스라버진 아보카도 오일이 있었어요. 멕시코산 아보카도는 멕시코 최고니까 다 멕시코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또 종근난 거 한번 볼까요? 또 품종도 똑같고 저온 압착도 똑같고 철저한 품질 검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제품 직수입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제품들은 250g 9개 뭐 이렇게 해서 홈쇼핑에서 팔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작은 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수입이 아니라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요 병에다가 소분한 거 그런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홈쇼핑 뭐예요? 대량 판매잖아요. 낮게 판매하지 않죠. 한꺼번에 막 9개 250g 뭐 9개씩 판매를 하는데 세일을 한다고 막 하면 세일해도 134,000원이에요. 9개가. 그러면 제가 그램당으로 한번 보면 59.55원이었고요. 우리 애터미 아보카도는 미리리터죠. 뭐 그램하고 미리리터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흡사하고요. 네, 33.6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것이 뭐 반 이상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최상급인데 거기다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 완제품인데 훨씬 반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옆에 하나 좀 그럼 더 비슷한 제품들이 뭐가 있나 역시 쿠팡에서 한번 좋다 많이 나간다는 네, 검색을 해봤어요. 뭐 나한나라는 분인데 아보카도 오일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똑같은 품종의 저온 악착이고 그러니까 직수입 완제품이라고 하대요. 예, 이것도 우리랑 흡사해요. 여기 또 코셔 인증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정가가 보니까 예, 250ml 4개가 72,000원이에요. 72,000원. 단가가 엄청 세는데 또 여러 가지 쭉 보면은 쿠팡 뭐 할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일 저렴하다는 걸 한번 봐봤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42,000원 꼴인데 ml당 42.2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보면 제품도 뭐 최상급 거기다가 뭐예요? 가격도 우리 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제품을 통해서 명절도 우리 자신이 명절을 쓸 때도 이런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가족들에게 우선 내가 건강해지고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간장, 오일, 뭐 햄, 명절 음식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주변에 명절이 되기 전까지 또 사업 나가실 때 주로 고객들에게 오일은 뭐 쓰세요? 햄은 뭐 쓰세요? 이번에 명절 때 햄 뭐 선물 많이 들어왔다는데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들은 거 다는 못 하시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그거 국내산 햄 얘기를만 해도 100% 국내산 한돈이고 우리 거는 발색제 뭐 산도 조절제 이런 거 하나도 안 썼고 생돼지고기를 썼다. 이것만 해도 최상급이다. 가족을 위해서 뭐를 쓰겠냐 하고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날이 가까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그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도 그런 것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정말 애터미는 뭘 하나를 잡아도 우리 회장님의 그 말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부정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예, 100%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데 오늘은 뭐 간단하게 우리 명절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풍성한 한가위 다음 주지만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